안녕하세요. 롯데플레저뉴스의 한미솔입니다. 오늘도 지친 일상의 청량제 같은 소식, 즐거운 롯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플레저맨 이상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함께 진행을 돕게 된 소셜팬 박정은입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어? 여러분, 우리 야외 스튜디오 나왔어요. 이야. 네, 여기가 바로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앞 월드파크인데요. 롯데팬으로서 여기를 제일 먼저 와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롯데월드타워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월드파크는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끝내주는 게 여기 보시면 석촌호수하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수의 낭만과 푸른숲! 이곳이 바로 데이트 코스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나는 현장 체질인가 봐. 저기 올라가보고 싶어.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상준 씨한테 미션 하나 드리려고요. 미션은 바로 최우수 녹색 건축물인 이곳의 대표적인 곳을 찾아서 인증샷 찍어오기입니다. 오케이! 출발! 와, 오, 이거 뭐야, 이게. 와, 나 진짜 이런 거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저도요, 저도요. 그죠? 아,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롯데월드타워는요, 초고층 건물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CDM, 즉 청정 개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18,353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소나무 204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다름없습니다. 오, 소나무 204만 그루요? 네. 와. 또 단지 바깥쪽에 그린존인 에코파크, 그리고 단지 안쪽에 월드파크에는요, 풍부한 녹지 공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푸르른 녹지 공간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요, 그 태양열 발전,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그리고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사업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짜 최고는 미래를 생각한 친환경 기술력이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최근 롯데월드타워 주변에서 싱크홀이 생겼다는데 문제는 네. 없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싱크홀은 석회암 집안에서 오랜 시간 지하수위의 영향으로 용해되거나 지하수위의 급격한 저하와 토사 유실로 인한 공동이 형성되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잠실 롯데타워는 건물 전체 주변부에 두께 1m, 깊이 27m의 콘크리트 차수벽을 안방까지 삽입하여서 지하수위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화강암으로 구성된 안방부에 위치되고 있으며 주변 지하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6월과 7월 방이동 목자골목과 방산고등학교 근처에서 나타난 집안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파손된 것으로서 서울시 발표를 통해 판명이 났습니다. 지난 8월 5일 석촌 지하차도 앞에서 발생한 집안침하는 9호선 굴착공사가 원인이며 롯데월드타워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롯데월드타워의 집안이 11mm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초고층 빌딩의 무거운 하중으로 인해서 집안이 침하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설계 당시 전체 39mm의 침하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데요. 현재 공정은 60%로서 예측치인 23mm보다 적은 1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타워 기초 하부 센서 및 매트 상부 지표 침하계를 설치하여서 계측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적인 계측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 최고의 자부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순서는 나눔 속의 롯데, 후는 플레저. 롯데하이마트가 백령도에 만편한 공동육아 나눔터 5호점을 열었습니다. 보육시설이 열악한 전방지역 군인가족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인 만편한 공동육아 나눔터. 롯데하이마트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자제품도 함께 기증합니다. 만편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2016년까지 12개소가 오픈될 계획입니다. 롯데장학재단이 전국의 청소년 및 대학생 760명에게
2014년 하반기 장학금 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롯데 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설립 이후 장학 및 학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36,165명에게 496억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중소기업 상생관인 드림플라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드림플라자는 롯데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판매사원을 고용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에는 잠실점, 11월에는 부산 본점에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순서가 너무 좋아요. 아이, 우리가 평소에 막 희망이다, 미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후눈 플레저를 보면 아, 우리의 희망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나아지겠구나. 느낌이 팍 온다니까요. 네,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과 나눠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네.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니 정말 즐겁습니다. 다음은 소셜팬이 직접 전하는 10초 단신입니다. 롯데주류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축하하며 마주왕의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지난 1984년 교환 요한 바오로 2세 방한에서도 공식 미사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롯데푸드가 정통 유러피언 소시지를 출시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고기 함량은 물론 전분을 사용하지 않아 입자가 굵고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소시지로 유럽 정통의 맛을 즐겨보세요. 나뚜루 팝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숨겨왔던 키티의 고액과 헬로키티 케이크인데요. 달콤함에 상큼함을 더한 아이스크림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보세요. 야, 진짜 이거 너무 고민된다. 왜요? 아, 이거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이거 소시지도 먹고 싶고, 이거 뭘부터 먹어야 되지? 왜 그러세요? 다 먹을 거 아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거 뭐부터 먹어? 오늘 준비한 플레저 뉴스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롯데 소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야외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롯데의 살아있는 현장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어떤 즐거운 현장 소식을 전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궁금하시다고요? 답은! 다음에 확인하세요. 네, 다음 플레저 뉴스에선 더욱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